협찬받았는데도 자기가 안 하고 싶어 그냥 안 해도 되는가 봐. 안 돼, 안 돼. 막 돌아버리잖아. 대단하다. 연기는 괜찮은데 라고 해서 한마디 덧붙인. 비주얼이 좀 안타깝다. 연기를 잘했다며. 되게 그냥 뭐 여러 가지 비주얼이 마음에 안 들었겠지 약간. 아, 야, 너 되게 아니야. 난 비주얼이 안 맞을 수 있지.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. 정답. 우리 친구야. 나이 똑같아. 정답. 오빠 아니야. 정말 되게 동안이다. 정답. 하늘이가 비주얼이 별로라서 그래 내가. 아, 야, 진짜냐. 용식이다, 용식이. 야, 용식이. 아니, 어떻게 된 거야? 안녕. 우린 아형고를 뒤집어 놓으러 왔고 에서 전하고 온 나는 인사이더에서 가장 강한 남자 강스카이 스트롱스카이라고 해. 안녕. 오, 형님들의 세상에 인싸들의 등장이다. 그거 얘기한 거야? 사탄들의 세상에 루시퍼가 온 거야. 오. 어? 하늘아, 전화 신청서 갖고 왔지? 너 했던 대사 어. 하면서 기억할 수 있을까? 10년 전이야? 사탄들의 와. 세상 속에 루시퍼가 와. 진짜 장난이야. 어렵지. 형님들의 세상에 인싸들의 등장이라. 오, 목소리가 재밌어지겠는데? 아, 너 그렇게 안 됐잖아. 아, 너 그렇게 안 됐잖아. 내가 영상 봤는데 완전 장난 아니었어. 어떻게 했는데? 뭐 이거 하나 담아 온 거 가방 안에다가 이거 이제 주시더라고. 아니야, 선물도 할 게 있는데 그랬으면 안 됐지. 어. 선물 안 담아 주셨는데? 어. 시계 그래. 좋아 보이는데. 협찬이야. 돌려줘야 돼. 와. 와. 나 그렇지. 시계 협찬도 받나? 협찬도 받고. 와. 와, 부럽다. 우리가 협찬. 우리 협찬 아니야. 시계 협찬을 줘. 풀 거야? 풀 거야. 아니, 하고 있어야지. 하늘이 협찬 받았는데도 자기가 안 하고 싶어 그냥 안 해도 되는가 봐. 안 돼, 안 돼. 막 돌아버리잖아. 대단하다. 시계 협찬 받으면 시계 밑으로 내려가서 스타일리스트가 오빠 얼굴은 안 나오고 시계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이러는 건데 여기 갈 수 없나? 자 이제 지금 여기 반은 봤어? 우리 작가들하고 방송 봐. 우리 할 때는 가만히 뭐야? 이러고 있더니 하늘이 하니까 난리가 나지. 난 이제 드라마 광 덕후. 난 드라마 덕후거든. 예고편 티저를 봤는데 지금까지 봤던 하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. 액션과 약간 고두운 스타일의 이 강하늘의 표정을 보면서 아 이거는 무조건 보게 되겠다. 왜냐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캐릭터를 해냈잖아. 용식이를 뛰어넘나? 너? 아, 그건. 아, 용식이. 아, 용식이. 이게 다, 이 결이 용, 달라요. 용식이 톤으로 들어가도 되게 잠입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아, 내가 고민이 되지. 결이 달라. 아니, 왜 어리머니니까. 어리머니 한쪽 하면서 그냥 용식이 톤으로 가가지고 막. 어때요? 아, 용식이로. 어? 어, 용식이로 들어가면 이제 그 이제 카드판이 착 열리잖아. 아, 이제 카드판에서 탁 보면은 어? 이게 내가 이겼는지 어? 졌는지 탁 안단 말이야. 야. 네가 다 올인을 할 것인지 어? 여기서 요 부분만 걸 것인지 어? 그 느낌을 탁 보고 하면 완전 각자 것 같아. 각자. 아, 그러면은 하늘이가 이제 4번 연수원 잠복해서 들어가네요. 누가 써 그런 느낌이고.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맨눈알 색이야? 처음에 리딩하러 왔는데 렌즈를 끼고 왔다고 생각을 해서 어, 그랬는데 촬영장에 가서도 눈이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 렌즈가 항상 껴야 되는 렌즈인가 보다 하고 쭉 있다가 중반 넘어서가 난 물어봤어. 하늘이는 왜 이렇게 눈을 깊이 봤어? 아니 그게 아니야. 눈에 빠졌지. 촬영을 해야 되니까, 이게 봐야 되니까. 보다가 그냥 툭 물어봤는데 아, 근데 그 렌즈가 원래 이렇게 항상 끼는 렌즈냐 물어봤는데. 아, 용씨가 어떻게 낀겨? 아, 용씨가! 자꾸 부르지 좀 마요, 저! 자꾸 부르지 좀 마요, 저! 아니, 그 도배꼬 끝낸 지가 언제 됐지? 그래도 몇 년 됐는데. 아, 근데 잠깐만, 미안해, 엄마. 아, 렌즈가 아니야. 야,
있어. 아 그래요? 하늘이. 아, 네, 강하늘 퀴즈. 자, 내가 봤던 수많은 오디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오디션이 있어. 슈퍼스타 K. 갑자기 등동대. 가장 기억에 남는 오디션이 있어. 그게 뭘까? 어쨌든 기억에 남는 뭐 장르는 영화 드라마 쪽인 거지.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영화 쪽이었어. 영화 쪽. 그 연기는 괜찮은데 라고 해서 한마디 덧붙인 게 있었지. 연기는 괜찮은데. 유영이. 비주얼이 좀 안타깝다. 비주얼이 좀 안타깝다. 와 진짜 디스 유형이다 디스 유형. 와 유형 유형. 당연히 우리 안도 외계인을. 아니 디스 유형. 아니 디스 아니야.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. 난 그래. 그 우리가 아무리 오답 맞추는 코너긴 한데 너무 센 오답이야. 아니야. 괜찮. 근데 그건 아니야. 그 오답이고. 연기는 있어 하늘이. 아니. 비주얼은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. 그렇지. 연기는 괜찮은데. 아 근데 그게 정답 같았어? 유행아? 그 정답처럼 느껴졌어? 아니,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너를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. 그러면 그렇지, 감독님이. 그 감독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어. 근데 그건 진짜 충격적이겠다. 이제 딱 보고 감독님이 야 너 연기는 괜찮은데 야 이게 너무 안 나온다. 그럼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. 근데 붙었어. 아니야. 일단 떨어졌어. 일단 결과는 떨어졌어. 거기서 그건 결국 떨어진 거야? 그 떨어졌지. 되게 연기를 잘했다며. 되게 그냥 뭐 여러 가지 비주얼이 마음에 안 들었겠지. 약간 비주얼이 마음에 안 들었겠지. 약간. 아야. 너 되게 아니야. 난 비주얼이 안 맞을 수 있지.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내 비주얼이 담아두고 있었어. 아니야. 뭐 담아두고 있었어. 아니야. 야 앞으로 야 인사이더 촬영한 적 어떡하냐. 내가 다 살거라. 아니야. 다 찍었어. 그때 나오면서 되게. 자, 내가 평소에 진짜 화가 없는데 살면서 크게 화낸 적이 최근에 있어. 그게 언제일까? 화보다는 짜증. 승질? 열받은 건가? 분함. 아 분함. 분함. 분할 것 분함 건 그거 아니야? 연기는 좋은데 비주얼이 약해서. 당근 분해서 그거는 진짜라서 괜찮아. 미안해. 아니야. 진심으로 사과할 의미가 없지. 꼭 숫자로 사과할 의미가 없는 거지. 정답. 약간 유영이랑 이제 드라마 인사이더. 유영이가 방구를 뽕 낀 거야. 근데 유영이가 본인이 꼈는데 유영이가 아 하늘 오빠. 그래서 사람들 에이 하늘 씨 여기서 그래서 너가 너무 분했어. 유영이가 너한테 다 넘겼어. 근데 우리 친구야 나이 똑같아. 정답. 오빠 아니야. 정말 되게 동안이다. 정답. 하늘이가 비주얼이 별로라서 그래 내가. 야 혼자냐? 강원을 그러니까 장난 아니다. 비주얼이 오빠 같아. 미안해. 아니야. 아니야. 비주얼 사건 오늘. 현장에서 성태형 눈치.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이제 이모님이 밥 먹을 때는 마스크 벗으니까 딱 벗었는데 이모가 어머 하늘 씨 마기꾼이네. 화가 난 좀 별로다. 깜짝 놀랐네. 강마기 강마기. 비주얼 별로야. 마기꾼이네. 식당에 나왔으니까 식당이 여름에 슬리퍼를 신고 간 거야. 아. 슬리퍼를 딱 가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한 문을 열면서 팍 열면서 그 문 바닥에 내 엄지 바깥에 낀 거야. 낀 너무 아프잖아. 가져와. 아 보다 이제 그 사람이 미안해야 되잖아. 딱 보더니 비주얼이 별로라고 사과를 안 해. 사과가 미안한데 아 비주얼이 별로다. 사과를 안 해? 아니야 아니래 유행은 아니래. 어떡하지?